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파이프나 철판 사이에 고의적으로 갭을 좁게 만들어서 용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좁은 갭을 용접할 때 이런 실수를 한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비드의 높이가 표면 높이보다 낮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664는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만약 일지 포지션에서 같은 조건으로 용접을 했다면 좋은 백비드가 만들어졌을 확률은 높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664는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백비드는 표면 높이보다 볼록하게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버헤드 포지션에서는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중력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용접봉보다 더 큰 갭을 만들고 갭 사이로 용접봉을 넣어서 철판의 뒤편에서 용융풀을 만드는 과정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전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사이로 용접봉을 넣어서 파이프 안쪽에서 용융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용융풀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더라도 일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볼록한 백비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좁다면 용접봉을 갭 사이로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네 가지 요소들은 이전 시간에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아주아주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네 가지 요소들을 오버헤드 좁은 갭에 적용해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용접 전류를 이전보다 낮춰서 용접해 볼 거고요. 용접 전류는 150A입니다. 용접기 세팅은 철판의 크기와 두께, 베벨링 각도, 갭의 크기, 위빙 폭과 피치 간격, 용접 작업자의 용접 속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한 가지 예시일 뿐이니 단지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들은 오버헤드 포지션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조금 다른 것은 오버헤드 포지션은 중력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융풀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용융풀은 작지만 뿌리 부분을 관통할 수 있는 충분한 전류가 필요합니다. 이전 시간과 오늘 말씀드린 요소들을 지켜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절한 전류를 찾으신다면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갭이 좁더라도 볼록한 백비드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높은 전류일대와 낮은 전류일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첫 번째 용접한거고요. 이건 두 번째 용접한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용접봉을 원활하게 녹일 수 있고 뿌리 부분은 관통하지만 가장 작은 용융풀을 유지할 수 있는 전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은 용융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좁고 촘촘한 위빙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용접봉 공급. 백비들을 철판 뒤로 밀어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용접봉 공급이 필요하고요. 용융풀의 온도 조절. 용융풀의 온도를 낮춰서 중력의 영향이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백비들을 고체화시키기 위해서도 충분한 용접봉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베벨링 각도. 작은 용융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만 낮은 전류를 사용해야 하고요. 낮은 전류를 위해서 베벨링 각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지. 이렇게 오늘은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좁은 갭을 용접하는 원리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원리로 오지 포지션 좁은 갭 파이프에 적용해서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